맴돌이가 되었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도순이에요. 자,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대요. 와, 박수. 박수. 아, 그래? 오늘 저녁에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준대. 어, 양돌이는 어디 갔어? 나 양돌이야, 양돌이. 어린이들이 많이 모였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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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동차 받고 싶어. 자동차. 토끼는 무슨 선물 받고 싶어? 나는 예쁜 인형을 선물로 받고 싶어. 예쁜 인형? 응, 난 예쁜 인형이 좋아. 여러분들은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이리하여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등어리에 아주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있었대요. 왜 선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울지 않는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저렇게 우는 어린이는 선물을 못 받아요. 누가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날 불렀어요? 내가 등어리에 뭐가 있어요? 선물이요. 아, 이 선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누가 울어요? 울면 선물을 안 줘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안 울게요. 안 울게요. 선물 주세요. 또 울어. 안 돼. 울지 마. 울면 선물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우리 도담 어린이 집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는 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걸어다닐 힘도 없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유 힘들어. 내가 늙어서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좋은 수가 있다. 썰매를 타고 가면 되겠구나. 썰매. 썰매를 타고 가야 할 텐데 썰매를 타고 가려면 썰매를 끌어주는 사슴이 있어야 돼요. 그래 맞아. 사슴을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사슴아 하고 불러보세요. 시작. 부르셨어요? 어디 왜 그래? 아, 감기 걸렸어요. 뭐 감기 걸렸어? 아니 감기 걸렸으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지. 나 주사 맞기 싫어요. 뭐야? 아니 주사를 맞기 싫어? 나 주사 맞으면 무서워요. 따끔해요. 피나요. 아파요. 어머니 여기 도담
미리 어린이들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얼마나 잘 맞는데, 여러분들 주사 잘 맞지요? 그리고 약주 잘 먹어요. 약주 잘 먹어. 여러분 약 잘 먹지요? 맞아요. 그런데 왜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아, 나는요 주사 맞는 거 무서워요. 주사 맞으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아우, 힘없어요. 힘없어. 나 집에 가서 잘래요. 집에 가서 잘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오늘 저녁에 도다머리 이 집에 가서 선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사슴이 저렇게 아파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잔다니. 우리 도다머리 이 집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어떻게 나눠주지? 어이,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아, 좋은 수가 있어요. 좋은 수가 있어요. 바로 사슴이 많이 사는 마을에 가서 제일 똑똑하고 착하고 힘이 센 사슴을 뽑아서 우리 도다머리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 사슴이 사는 마을로 가야 되겠어요. 사슴 사는 마을로 가자. 이리하여 산타 할아버지는 사슴이 많이 사는 마을로 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슴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는 바로 사슴이 사는 마을이에요. 사슴들이,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슴들이 많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사슴 하나를 소개하겠어요. 바로 루돌프예요. 루돌프는요 아주 코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사슴이었어요. 안녕, 내 이름은 루돌프야. 난 코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 근데 여러분들이 꺼져라 그러면 빛이 꺼져. 다 같이 한번 꺼져라 그래봐요. 빛이 꺼졌다. 다시 켜져라 그래봐요. 시작. 빛이 난다. 다시 꺼져라 그래봐요. 켜져라 그래봐요. 나는 코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루돌프예요.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도 운전을 잘해요.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는데 내가 산타 할아버지의 설매를 끌어야 돼.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아주 힘이 세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슴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거예요. 아돌프다, 아돌프. 안녕. 어린이 여러분, 안녕. 내 이름은 아돌프야.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힘이 센 사슴이야. 그리고 뛰기를 제일 잘해. 그리고 나는 제일 똑똑해. 어린이집에서도 나는 싸움을 제일 잘해. 그래가지고 애들이 나한테 꼼짝 못해. 쟤 누구야? 루비다. 아, 루비는 내 친구야. 안녕. 내 이름은 루비야. 아, 루비야. 아, 우리 예, 재밌게 놀자. 근데 말이야. 오늘 그거 알아? 뭘?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대. 어?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서 제일 썰매를 잘 끌 수 있는 사슴을 뽑아서 썰매를 끌게 하신대. 그럼 당연히 내가 끌어야지. 나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힘도 세고 똑똑해. 그러니까 내가 산타 할아버지의 사슴을 끌 거야. 아니야,
왜? 나는 예쁘니까 언니들이 좋아할 거야. 그래서 내가 산타 할아버지의 사슴을 끌 거야. 아 그래? 어쨌든 산타 할아버지가 누구를 누구를 택할지는 나도 몰라. 아 그런데 말이야, 아 우리 산타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우리 즐겁게 놀자. 야 여기 말이야, 아 여기 우리 비누방울건이 있어. 야 비누방울건, 이야 이게 비누방울건 비누방울이 막 나온다. 야 너도 거기 있어. 너도 한번 해봐. 어 여기 있다. 야.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재밌겠다. 야 아돌프야 나도 좀 빌려줘. 나도 같이 놀자. 안 돼. 이거 내 거야. 그래도 조금만 같이 놀면 안 되니? 안 돼. 내 거야. 나도 같이 놀자. 이건 내 장난감이야. 야 루비야 나도 같이 놀자. 안 돼. 이거 내 거야. 나도 조금만 같이 놀면 안 돼? 안 돼. 내 거라고. 왜 나하고는 안 노는 거야. 아무리 울어도 안 돼. 이거는 내 거야. 나 혼자서 놀 거야. 나하고 같이 놀자. 싫어. 안 놀아. 안 놀아. 우리 저쪽 가서 우리 놀자. 나하고 같이 놀자. 따라오지 마.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 친구들이.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 친구들이 나하고는 안 놀아.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놀아.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면은 나를 뽑아서 썰매를 끌게 하실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래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때를 기다려야지. 이리아야, 루돌프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드디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게 되었어요. 사슴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바로 사슴마을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마을에 있는 사슴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슴을 뽑아가지고 사슴 썰매를 끌게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썰매를 끌고 우리 도담 어린이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선물을 나눠주어야지. 여러분들 선물 받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좋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슴을 한번 불러보자. 사슴들아, 나와봐. 시작! 사슴들이 안 나오네. 다시 한 번만 불러봐요. 시작! 산타 할아버지다.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너 이름이 누구냐? 내 이름은 루돌프예요. 루돌프. 아 아주 똑똑하게 생겼구나. 아 내 이름은 아돌프예요. 아주 씩씩하게 생겼구나. 제 이름은 루비예요. 아주 예쁘게 생겼구나. 자 너희들 아주 이 동네에서 제일 힘이 센 사슴들이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한 명을 뽑아서 썰매를 끌게 하겠다. 내가 끌게요. 내가 제일 힘이 세단 말이에요. 안 돼. 아무나 끄는 게 아니에요. 다 사슴은 그 썰매를 끌 사슴은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격인데요? 자,
지금부터 묻는 질문에 잘 대답을 하는 사슴. 그런 사슴을 내가 뽑아서 썰매를 끌게 하겠어요. 무슨 문제든지 내보세요. 무슨 문제든지 내보세요. 무슨 문제든지 내보세요. 그래.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자, 찻길을 건널 때는 아무 길로나 아무 뒤로나 막 뛰어가야 되나요?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나요? 저는 아무 길로나 막 뛰어가요. 워낙 빨라서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아무 길로나 막 가요. 어, 안 돼요. 위험해요. 저는 꼭 하얀 줄이 있는 횡단보도로만 건너가요. 어, 막 아무 길로나 뛰어가다가 차가 오면은 다치면 피나요. 까져요. 아파요. 부러져요. 아, 맞았어요. 우리 루돌프가 맞췄어요. 다 같이 박수. 아, 루돌프가. 자, 루돌프 20점.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러면 횡단보도로 건너갈 때 빨간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나요? 파란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나요? 저요. 아돌프 말해봐. 빨간불이요. 빨간불 켜졌을 때도 전 막 가요. 어. 자, 루비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켜졌을 때 막 가요. 루돌프는? 안 돼요. 위험해요. 빨간불 켜졌을 때 가면 차가 와가지고 꽝 하고 치면은 아파요. 피나요. 까져요. 부러져요. 위험해요. 그러면 무슨 불이 켜졌을 때 길을 건너가는 거지? 예. 파란불 켜졌을 때 길을 건너가야 돼요. 맞았어요. 다 같이 박수. 박수. 우리 루돌프가 제일 똑똑하구나. 어린이집을 잘 다닌 것 같아. 예, 저는 어린이집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녔어요. 너희들은? 저는 한 번 나가고 한 번 빠지고 한 번 나가고 한 번 빠지고 그랬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그러지. 그럼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자, 바람불이 켜졌을 때 막 뛰어가나요? 엄마 아빠 선생님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나요? 막 뛰어가요. 안 돼요. 아무리 바람불이 켜졌어도 막 뛰어가면 위험해요. 그러면 다쳐요. 피나요. 까져요. 부러져요. 위험해요. 그러면 넌 어떻게 가니? 엄마 아빠 손잡고 선생님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요. 그래도 충분해요. 맞았어요. 다 같이 박수. 박수. 그렇다면 우리 루돌프는 100점. 아돌프 0점. 루비 0점. 아돌프와 루비는 안 되겠다. 어린이집을 잘 다녀가지고 내년에 또 시험을 다시 봐야 되겠어요. 난 루돌프가 멍청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루돌프가 아주 똑똑했어. 루돌프야 미안해. 너 선물 나눠주고 혹시 남는 거 있으면 나 좀 선물 좀 갖다 주면 안 되니? 나도 하나만 갖다 줘. 나도 선물 하나 갖다 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선물도 하나씩 갖다 줄게. 아, 그래. 내가 남는 선물 있으면 너희들 것도 갖다 줄 테니까 집에서 잘 쉬고 있어라.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루돌프를 위해서 멋있는 썰매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 썰매가 나올 때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쳐야 돼요. 썰매. 자, 나와라. 썰매야, 나와라. 썰매. 이야, 아주 썰매가 아주 근사해서 썰매가 나왔어요. 우리 빛이 번쩍번쩍해요. 여기 이렇게 내가 타는 거야. 자, 너는 그걸 끌면 되는 거야. 이렇게요? 아, 끈을 잘 잡아야지. 끈을 놓치면 위험해요.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그 노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거 배웠어요? 네. 정말 배웠어요? 네. 아니, 어린이 집에서 그렇게 좋은 노래를 다 가르쳐 주다니. 아,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불러봐야 되겠어요. 좋아. 그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길은 상쾌도하다. 여기 들려 맞추니 여보도 소리도 그 노래 부르자. 목소리 동탄절이 지났어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루돌프가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 이제 성탄절이 지났구나. 아,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어.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줘야지. 야, 야, 루돌프 목소리다. 루돌프다. 루돌프야, 반갑다, 반가워. 루돌프야. 루돌프야, 너 우리들을 위해서 선물 가지고 왔니? 응, 가지고 왔어. 너를 위해서는 아주 산타 할아버지가 이쁜 자동차를 선물로 줬어. 와, 자동차다, 자동차. 아, 고마워, 고마워, 루돌프. 야, 루돌프야, 난 루돌프하고 같이 막 안 놀았는데 루돌프는 이렇게 좋은 선물도 갖다 주네. 나도 줘, 나도 줘. 너는 이쁜 인형을 선물로 가지고 왔어. 아, 이쁜 인형이다, 이쁜 인형이다. 고마워, 고마워. 루돌프야, 우리는 너하고 같이 안 놀았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는구나. 아까 내가 이거 장난감 너하고 같이 안 논 거 미안해. 너 같이 놀자 우리. 엄마, 나 가지고 놀아도 돼? 아, 재미있다, 재미있다, 재미있다. 그래, 이렇게 우리 같이 놀자. 이제부터는 욕심 안 부릴게. 우리 같이 재미있게 놀자. 그래, 우리는 친구야. 그래, 우리는 친구야. 우린 친구. 아, 그래, 우리는 친구야. 우리가. 루돌프는 그다음부터 친구들과 아주 사이좋게 놀았어요. 그리고 장난감도 서로 같이 놀아갖고,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 다 같이 박수.